사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힘을 믿거나 먼저 그걸 좀 조절하고. 아까 같이 막 이렇게 앉아서 봐. 이 비보이도 또 도전을 해볼까요? 야, 비보이요? 그래서 파피나고 비보이. 64세 나이지만 젊은 사람보다도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아주머니.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힙합 댄스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을까?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이제 즐겁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30대는 즐겁지 못했으니까 행복하고 있고 일하고 꽃다운 20살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고 5형제의 맏며느리가 되었던 아주머니. 막내 시동생이 7개월. 그리고 이제 6살, 9살, 6살 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막내 시동생이 27살 차이. 그런데 병마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아주머니는 어린 시동생과 자식 셋까지 도맡아 키워야 했다. 그러니까 새벽에 우유에다 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주스, 뭐 요구르트, 그 요것도 배달.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또 깨고 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때밀이 돼봤고. 졸업식 때는 꽃다발만 전해주고 그냥 가셨어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현관이니까 이제 시간이 될 때는 집에 와서 우리 얼굴 보여주고 또 다시 내려가시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억척같이 살아야만 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 찾아왔다. 저는 이제 튕겨져 나왔는데 이게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뇌에 피가 보였는데 이게 귀를 통해서 이렇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얼굴에 박힌 파편으로 수차례 수술을 했고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겼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인생의 계절로 친다면 난 지금 겨울에 겨울로 가는 마차를 타고 있어. 마지막 계절에 겨울은 끝이잖아요. 내 인생도 이 겨울 겨울로 가는 마차는 끝이야. 여기서 더 예쁘고 더 멋지게 예순 하나에 처음으로 인생의 도전을 시작했다. 특공 무술부터 들리잖아 배우기 힘든 드럼까지 정말 어려운데 뭐든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 최초 60대 비걸이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날마다 행복한 아침을 맞고 있다. 다음 날 특별한 외출을 나온 아주머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댄서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을 찾았는데 아주머니 오늘 걸즈 힙합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시겠다. 전문 댄서의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놓치지 않을 기세. 때문에 전문 댄서들 역시 평소 때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댄스로 최선을 다하는데 절도 있는 동작에서 맵시는 마무리 동작까지 이것이 전문 댄서의 걸즈 힙합.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자극이 되셨겠는데요? 잘, 이건 막 젊으니까 막 행동감 나죠. 어떻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실력 한번 뽐내보는데 결국엔 제대로 배워보는 걸로. 사실 젊은 친구들도 금방 따라하기 힘든 쉽지 않은 힙합 동작. 그런데 한번 가르쳐주면 그대로 척척 따라하는 아주머니. 전문 댄서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은 모습. 네. 춤이라는 게 원래 비트를 듣고 그런 멜로디를 들어서 자기 몸 표현을 해주고
이제 자기의 느낌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건데 일단 처음부터 음악 자체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그걸 자기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노력도 엄청 하신 것 같고 열정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이 그래서. 아, 이제